아, 비 오고 나니까 비를 완벽하게 맞췄어야 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어닝표 놓고 어정쩡하게 맞췄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이 송화가루 이 자국들이 장난이 아니네. 이거 와. 이거 어떻게든 닦아줘야 되지 않나? 오, 막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다. 와. 물 샤워 한 번씩 해야 되나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진짜 물 샤워를 한번 하고 대충이라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얘비 오고 나서 이거 봐요. 아유, 비어 그만 나 맞추려고 막 바람도 불어가지고. 바람도 불고 막 이러면서 오늘은 이쪽 정원에서 저녁에 이렇게 좀 놀아볼까요? 예. 아, 송화가루를 먼저 좀 닦아줘야 되겠어. 움직이기 전에. 물 샤워? 물 샤워. 요즘 저의 장비빨을 보고들 다들 놀라세요. 지난번에 그거 뭐지? 그 분사기. 분사기. 저기 농약 분사기. 그거보단 다 그거 좀 공부하자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야외라서 지금 이쯤에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그냥 해도 돼요, 저희는. 그 분사기도 뭐 어디서 그거 공부하자고도 자꾸 그러시대? 예. 어머, 야, 하려고 했더니. 왜? 아니, 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아.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비바 캐롤라이나. 오. 오. 백옥 같다. 어? 뭐 같다고? 백옥. 너무 하얀색? 하얀색? 백옥 같지는 않은데? 아, 그래?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이거 않은데? 아이브제라 아니야? 아이비제라요. 맞아요. 맞아. 근데 이렇게 크게 핀거 처음 봐서. 아, 얘가 좀 크게 폈네요. 다른 거보다. 자, 그리고 이쪽도 지금 이게 아침쯤에 뿌리면 영상이 훨씬 예쁘게 나왔을 텐데 지금 저녁쯤이에요. 그리고 이쪽 애들은 비를 안 맞았어. 그래서 물을 못 먹은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뿌려줘도 되는 거죠. 이게 바람이 불어서 말려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이렇게 뿌려놓고, 뭐, 송화가루 묻었을 때, 아우, 안에도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 송화가루가 안으로 날라 들어와가지고 젖어 있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 엔젤아이스 오렌지도. 뭔지 시원해 보이는데요? 그죠? 시원해 보이죠? 근데 얘들은 이제 여기 뭐 로지몬이라든가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가 꽃이 다 졌구나. 아하, 다 졌네. 다진게 아니라 바람 불어가지고 막 넘어진 걸. 막 넘어져가지고 꽃대 잘라지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피신시켜 놓은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이봐 이거 이봐 지금 막다 바람 불어가지고 진짜 꽃잎 장난이 다 아니네. 떨어지고. 진짜 그리고 너무 이쁜 애들은 안으로 피신시켰어요. 예쁜 애들은 안으로 피신. 어떤 애들이 그렇게 예뻐서. 근데 얘 누군데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얘 뭔데 이렇게 커? 키가? 얘는 얘 너무 엄청 뭔데 얘? 얘는 난 어머, 웃자라고 봐. 세상에! 왜요? 고수님! 이거 보세요! 왜? 초울아리아가 드디어 꽃을 폈어요! 아니 근데 왜? 고수님 거요? 아니, 이라 키가, 자, 볼게요. 아, 그냥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뭐, 사연이냐면. 1m 넘어. 혹시, 1m. 이게 조울아리아 파종이에요. 파죠? 작년에 이제 막 카페 오픈하고 막 이쯤이었었어요. 그때 고수님이 저쪽에 저기 뭐야, 가좌동 밑에 무슨 동이더라? 거기에가 이게 나왔다고, 싸게 나왔다고 가서 우리가 잔뜩 사가지고 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짜로 꽃은 안 펴. 꽃이 안 피고 맨날 자라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너 고자냐고 맨날 그랬었거든.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꽃이 폈어. 이야,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파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변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섞였는데 그게 보이는 게왜 그러냐면 그냥 조울 아리아보다 꽃이 굉장히 커요. 콩꽃같이 커요. 아니 야, 그리고 뭐 이게 뭐야, 이게. 세상에. 이거 야, 진짜. 나 용인 줄 알았어. 이 어머, 목대가 세상에. 이게 어쩜 이렇게 커? 목대가 이게요, 응? 12호짜리 화분인데요. 이게 어 작아 보일 정도로. 어머, 세상에. 난 그래서, 이게 뭔가 있네. 어머.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얘 때문에 넘어졌네. 넘어졌네. 얘 이게 쓰지도 않아. 어 그러게 얘 쓰지도 않아. 어, 옆으로 기워놔야 돼요. 아하 진짜. 이것도 그렇고. 아 진짜. 야야야 너 일어나. 아 이 옆에 넘어진다니까. 예. 예. 예 그럼 저쪽으로 또 넣어놔야 된다는 얘기네? 아니 안 넣어. 내 기대놔야 돼요. 아니면 저기 이런 경우에는 토분을. 어 토분에다 넣었던데. 아유 그래도 이게 이렇게 키만 멀때까지 커가지고 얼굴만 이뻐. 얼굴만 그냥 토분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놔둬야죠. 어쩔 수 없죠 뭐. 자 넌 이쪽으로 오자. 일단 여기다 있자. 어? 섰네? 어 섰네. 그리고 또 볼게요. 어 근데 여기 애들은 물이 안 튀었나 보다. 근데 얘가 상태가 안드레아 로즈버드인데 상태가 물을 너무 안 줬네. 애가 삐쩍 마른 것처럼 되게 돼 있네. 안에가 말랗게 들어졌다고? 어 그러니까 그 토분은 살짝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방금 물이 스쳐가듯이 이렇게 된 거고 너무 물을 안 줘서 애들이 저기 있어요. 어우 여봐 자국 난 거 봐. 이게 좀 길어 이게 좀 길어서 좀, 근데 또 길어야지만 길어야지. 위에까지 그 주니까 예, 그쵸, 예. 어, 얘 이름이 뭐냐면 다카키 다카키라고 하는 애예요 얘는. 박하지? 어떻게 박하 다카키 박하키? 다카키 아 몰라 아 몰라 아유 정말. 자 얘는 엘레강스 펜케 펜케라고 하는 아이예요. 리갈이야? 리갈이죠 당연히 리갈이죠. 리갈입니다요. 저 위에 있는 애들도 분명히 다 지저분할 네. 거라고요. 근데 이 송아가루가 금방 저기에요. 그 흘러내려요. 다른 거 쉬워요. 그러니까 처리하기는. 그 이번에 식물에서도 내가 느낀 점을 얘기해 보자면 바람 불고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아이들 중에 이쁜 애들만 피신을 내가 하게 되더라고. 차별 대화이냐고요. 아니 너무 이쁜 애들은 뭐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본능인가. 얘 봐봐. 얘도 상태가 안 좋아서 데리고 나왔거든. 네. 상태가 계속 안 좋네. 어째 아 근데 또 아닌 것 같다. 밑에는 또 살아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유. 얘도 안 좋은데? 얘는 모드잉인데요.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래 안녕. 안녕.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100% 다 살려. 그러니까 그럴 순 없고. 아니 그래도 아 내가 제가 얘가 누구냐면 내 거 변 그때 파종이야. 옛날에 그때 영상 찍었던 애인데 걔가 아유 다 화분 너무 가볍다. 말랐네 흙이 너무. 자 이렇게 삶은 스플래시였거든요. 근데 삶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돼버렸어. 빨간색이 나오더라고요. 바깥 야외에 따라가지고 애가 짱짱하네요. 그래도 짱짱하네. 얘도 어우 진짜 화분들이 다 들어보면 너무 가볍지. 아니 뭐 미시중은 제가 열심히 하는데 이거 양이 많으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자기한테 맡겨놓고 물을 막 뿌리고 있잖아 지금. 물시중은 열심히 해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 잘하고 있어. 내가 뭐라고 얘기 안 치. 뭐라고 얘기 안 치. 제가 물을 많이 줘서 과습으로 보내도 약간 죄책감이 들고 물 안 줘도 죄책감이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 어쩔 수 없어. 제라늄 키우면서는 그러다가 또 날씨 좋을 때 또 이제 또 괜찮아요. 아유.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 안 치. 근데 오늘 날씨가 맑았었잖아요. 여기가 막 이렇게 햇볕이 많이 들고 그랬더니 애들이 물이 많이 부족했나 봐. 우리는 비가 오는 동안에 이제 얘들이 물을 먹었으려니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여기는 비가 하나도 안 들이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확실히 다 한결같이 물이 없네. 물이 없어. 어? 얘들아 미안해. 아이고 뭐 미안하게 뭘 미안해. 어? 목말라 뒤지는데 물 안 주고 막 이러니까. 아유 아닙니다요. 아닙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 막 줘도 돼요 막 제라늄인데 막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요 실례라면 이렇게 못하죠.
근데 실외라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실외에서는 이렇게들 다들 키우세요. 아니, 그리고 이 맛에 밖에서 키우죠, 이게. 아니, 근데 실내에서는 뭐 하나하나 물도 들여가, 물 양도 들여주고 주고, 실외에는 그냥 막 주고. 어, 맞아. 그래도 막 준다라기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실내에서 주는 양만큼 주는 거예요. 네, 그 러시아들에는 지금, 난 저 꽃대 잘라야 되겠다. 아, 이거, 저거 진짜 잘라야 되겠다. 프린스 구스타프인데요. 얘는 비가 와서 이런 데가 더 이렇게 안 좋았던 것 같아. 아니, 아니다. 안에는 바삭바삭하다. 바삭바삭하다. 물기가 없네. 자, 여기 잘라주세요. 자, 생강. 잘라주시고. 자, 잘라주시고. 에고! 하던 거 막 해야 되겠다, 또. 그러니까 이 야외에서 꽃 피울 때 요때는 요런 느낌이 너무 좋거든. 한겨울에는 얘들 언제나 그러고 있거든요. 오늘은 물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여기 지금 빨리 옮겨야 되는 애들이잖아. 네. 그 전에 깨끗하게 닦아서 옮기려고. 하긴 그런데 안 그런가? 옮긴 다음에 닦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오늘 힘들지? 오늘 형님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일을 못 시키겠어. 그냥 근데 얘들은 물을 줘야 되긴 하고 깨끗하게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형님 보고 찍으라고만 했어요. 이게 매일매일 영상이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도 찍어야 돼요. 뭐라도. 아, 여기는 흙이 이렇게 많이 튀었네. 뭐라도 찍는 게 뭐. 그냥 찍을 거 없으면은 뭘 우리 사는 모습 찍어야 되나? 그렇죠. 그냥 사는 모습 자체가 또 재밌잖아. 얘들은 참 비 잔뜩 맞췄어, 얘들. 그래.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쪽에 있는 애들. 올해 이 퀀타퍼 패션이 진짜 많이 풀렸었나 봐. 여기저기 오시는 분들마다 이거 있어요 다 하시더라고. 이거 왜 예뻐서? 예쁘잖아. 그냥 딱 봐도 예쁘잖아요, 꽃이. 살랑살랑 거리면서. 자, 그리고 얘들도 비를 맞췄어야 되는 건데 비를 안 맞췄어. 얘들이 진짜 샤워가 필요한 애들이 얘들이었는데. 저는 그냥 바람 불어가지고 다 넘어져 있어가지고 막 다 피신시킨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진짜 그날 바람 무지하게 많이 불고. 그날 봤으면은 멍님 놀랬을 텐데. 그러게, 그랬을 거야. 너는 비 맞아가면서 다 여기 피신시킨 거예요, 얘는. 진짜 그래서 몸이 안 좋구나. 네. 그날부터 막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냥 비 맞고 막 얘네 꽃 살린다고 막. 진짜.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 얘 꽃대가 막 올라왔다. 근데 막 꽃대가. 뭐 마당쇠가 할 일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당쇠. 청마당쇠. 얘는 다 죽어간다. 얘 죽었다. 죽었다. 얘 끊어야 되겠다. 이거, 난 이렇게 안다. 얘가 그날 비를 홀딱 맞으네요. 말라 비틀어졌네. 좋을 알이한데 얘도? 그리고 얘 죽지 않았어요. 죽었어? 그냥 물이 말라서 그런 것 뿐이야. 그리고 비를 홀딱 맞긴 뭘 홀딱 맞아. 비 맞은 흔적이었구만. 그런가요? 왠지. 아닙니다. 반대였구나. 반대였구만. 자, 얘도 물 주고. 가격이. 입만 좀 깨끗해지면. 그 얘들, 잠깐만. 얘네들도. 얘들도 비 안 맞았네? 얘도? 얘 맞혔어요. 아닌 것 같은데 위에 저 송화가루가 그대로 있는데 맞긴 맞았는데 얼른 피신시켜가지고 조금 맞고선 말았구나. 네, 조금 맞고 말았어요. 제일 차가 들어올 때가 알지. 비 조금 왔을 때 맞아 그때. 아니 왜냐면 이 바람 많이 부니까 얘 잎사귀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렇지 맞아 뭐 입 돌아간다고 해야 돼. 입 돌아간다고. 얘가 약간 변이가 왔나? 잎이 다 펴버렸네? 꽃잎이 피는 게 아닌데, 꽃잎이 폈어. 꽃 대봐요, 여기. 꽃이 이렇게. 이게 피는 게 아닌데, 꽃이 폈어요. 어허. 왜 그러세요? 약간... 왜 변이가 오셨어요? 그러셨어요? 지금 뼈라님 아닌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생기냅니다. 그리고 자, 얘봐. 어머, 세상에. 얘는 꼭 봐야 되겠다. 어머, 세상에. 얘는 뭐, 야. 진짜. 너 왜 그러니? 얘 뭐는 저기. 얘가 마담 사롱인가? 해피 소프트. 아니다. 페트리샤.
페트리아 실버 웨딩, 퍼트리스 실버 웨딩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보통 이런 펜시 종류 아이들이 헛꽃이에요. 헛꽃인데 얘 겹꽃으로 나오네. 응? 헛꽃이면 뭐 홀로 피는 꽃? 한 장짜리 꽃. 한 장짜리. 한 장짜리 꽃. 이렇게 한 장짜리, 이렇게 한 장짜리, 이렇게. 이렇게 헛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보면은 프랭크 애들이 어딨니? 프랭크 애들이가 헛꽃이 어디? 여기. 보통 이렇게 나오죠? 아, 이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잖아요. 프랭크 애들이. 우리가 그 시그널 화면에 딱 항상 나오는 거. 그런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얘는? 퍼트리스 실버 웨딩이라고 하는 겹꽃이네요. 드문 겹, 아주 드문 케이스죠. 아주 드문 케이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러네, 네. 잎들을 한 번씩 닦아주고요. 그러니까 야외에 있는 애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거칠게 다루는 편이에요. 막 물도 막 주고. 막 주고. 그래도 잘 안 주고. 그래도 잘 안 주고. 그러니까 너무 세심하게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닌가? 근데 그것도 그렇죠. 미시즈 폴락이. 미시즈 폴락이가 자, 이 끄트머리가 얘가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근데 이거 잘라줘야지 돼요. 일단 잘라주세요. 지금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여기 위에서, 여기서 잘라주세요. 여기서. 여기요? 거기. 이미. 마탱이 갔네. 잠깐. 어디까지 들어갔어? 빼.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잘라. 가위가 이만큼 들어갔다고요? 알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가 살아있었거든, 여기 위에가. 그 산목으로 제가 저기. 그래요. 청님이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태가 안 좋아. 여기가 안 좋네요. 여기도 안 좋아. 그러니까 거기 안, 다행인 거야. 밑에가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것도, 요쯤에서 잘라주세요, 그냥. 잘라? 잘라. 뭐 갑자기 된강이 됐네.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만큼? 그만큼. 잘라주세요. 보이나? 잘라. 자, 됐어요. 그리고 공기에다 이제 말려줄 거예요, 이거는. 네. 여기 위에다가 뭐? 여기다 놓고 말려줄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여기 안 발라요? 뭐? 발르러 가져올게요. 자, 제가 조만간에 선보일 영양제입니다. 이런데 발라주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많아요. 아이고, 그거 잘라내니까 더 조형적으로 보인다. 그러네. 훨씬 더 좋아 보이네. 그런데 좀 지나면 여기 잘라서 이렇게 균형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너무 한쪽으로 쏠렸어. 너무 한쪽으로 쏠렸어. 쏠린 느낌 나는 좋은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하던 거 합시다. 자, 이쪽도. 이게 날씨가 더워지고 습하면 펜시 애들이 제일 먼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 뒤에 얘 뭔데 이렇게 있고? 너도 좀 먼지 좀 보지. 먼지 좀 보자. 이거 바람 불 때 힘들었던 게. 퀸즈레이디. 키 큰 애들 넘어져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랬어요? 자, 잠깐만요. 일단은 먼저 샤워부터 시켜주고요. 키가, 11월달에 화분에 있으니까 너무 작아, 그러니까 화분이 작아 보이게 너무 커버렸어.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막 화분 늘려주기도 그렇고. 이런 애들 뭐 댕강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댕강을 해줘야 되는데, 굳이 댕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없죠. 너무, 지금 상태 좋잖아. 지금 좋긴 한데. 좋잖아. 네. 근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지. 피설. 피설. 상상님의 설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피설. 네. 자, 너는? 너도 한번 닦자. 닦자. 목욕 한번 하자. 진짜 송화가루 장난이 아니야. 진짜. 올해는 유난히도 그런 것 같아. 자, 여기 피 몽글몽글이거든요? 얘 물 좀 주고, 여기 꽃 좀 달라주세요. 너무 꽃이 시들었다. 근데 아파트 베란다는 뭐, 저기 송화가루 날릴 리는 없잖아요. 아니요, 거기도 날라서 다 들어갔어요. 이미. 진짜? 거기가 또 이제 좀 이렇게 닦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지. 자, 지금 제가 막 과감하게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따라하시다 큰일 나요. 저 여기가 지금 환기가 잘 되고, 그래서 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퍼포먼스로 그냥 봐주세요. 퍼포먼스로 봐주세요. 그냥 퍼포먼스다 생각하고 봐주세요. 물쇼. 물쇼. 그래, 딱 물쇼, 물쇼. 시원하시 하고, 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뭐, 죽으면 우리 거 죽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해보지만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 장마철은 큰일이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자, 얘도 여기도 또 있고요. 아, 아유. 에구 지지지지 지지지지. 얘는 뭐 그냥 계속 침만 끼잖아. 얘가 이름 뭐냐? 미시즈 달란트? 어, 미시즈 달란트. 입만 크고 키만 크고. 어, 이런 경우에 진짜 말 그대로 성장 억제제 넣어가지고 그냥 확 꼽히게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꼭 그게 답은 아니잖아. 또 야외인데 뭐 큰 데로 한번 그냥 냅둬 보지. 그러면 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걔 키 크네. 키 크네. 어디 갔어? 키 크네. 어디 갔어? 보라색 꽃피네. 어? 어? 뭐, 얘 잠깐 우리가 어디다 놨지? 어디다 놨냐? 어? 아니 여기다 세워놓는다고 했었어. 그야 바보 아니야? 어? 우리 바보다. 그러니까 이럴 테니까요. 뭐 방금 이게 하다 보면은 방금 전에 한 게 안 보여. 내가 이래서 맨날 찾는 거야. 어, 저기 있다. 어, 그래 저기다 갖다 놨구나. 아, 이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은. 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뭐. 어, 그래. 이런 애 중에 하나 또 이런 애 있어요. 마셔니스 오브 뷰트. 예. 이봐. 얘도 얘 쟤 못지 않아. 옆에다 갖다 놔 볼까 한번? 아, 나 진짜 내가 진짜 이거 이래. 어. 왼쪽에 있는 애는 대 안 세워 주면 응? 대를 안 세워 주면 쟤 완전히 그냥 예. 그 저기 어. 주유소 그 저기 마네킹 있죠? 알죠? 주유소 마네킹. 뭐 막 허부적거린다는 걔? 그 주유소 이렇게 막 튜브로 넣어 가지고 아! 이러잖아요. 딱 걔야 얘. 아 미치겠어. 야 진짜 키가 끝이 안 날 정도로 크다. 에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 멍님 이거 잠깐만요. 얘는 어떻게? 아 얘는 괴물 같아.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본래 이렇게 늘어지듯 크는 애라서 여기. 어쩔 수가 없어. 여기 어. 여기가 괜찮나요? 걔? 고개? 안경 써볼게요. 응. 어 오히려 지금 잘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무런 뭐 그냥 걔 본래 그런 애예요. 아 예. 자, 얘도 보면 가까이 더 땡겨서 보세요. 얘, 어유. 얘도 완전 지저분해. 얘 뭔데? 얘요? 라임제라. 라임제라? 응. 얘 향기 나는 것 같다. 맞아요, 라임 향이 납니다. 아, 얘 바람 불을 때 진짜 흉악하더라고, 막. 막 지금도 칠렐레 팔렐레처럼 보이잖아. 칠렐레 팔렐레인데 막 뒤집어 까지는데. 어. 그 저기, 알죠, 이렇게. 몰라. 아니 뭐 뒤에 잎사귀가 막 이렇게 뒤집어 까지는 거 있잖아요. 얘가 타이어 트릴스인가 그럴 거예요, 언니가. 그치 맞지 너? 아니구나, 아. 로지몬이구나, 로지몬. 아, 로지몬. 하얗진 거 잘라야 돼. 어, 하얗진 거 이건 잘라주면 되죠. 얘는 정말 그냥 잘 살았다가 또 얘 왜 이러니? 말렸나 보다, 물을 말렸나 보다. 어, 그랬나 보다. 그래놓고는 또 나와. 또 물 주면 또 나와요. 얘도 생명력이 끈질긴 아이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뿌리 뽑아도 이 형태가 계속 유지돼. 그죠? 어. 야, 싹소롬이 이제 뭐 이런데도 막 싹소롬 그때 막 꽂았던 거 우리 영상 한번 찍었잖아. 이렇게 겨울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유명한 싹소롬? 어, 싹소롬. 여기 애들은 물 잘 먹었을걸? 비 내내 비 맞은 애들 이리 꼬고 여기가 어, 이쪽 애들이 비를 못 맞아서 지지한 애들일 거예요. 이 안쪽에도 애들이 근데 여기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바람이 좀 그러니까 밖으로 좀 꺼내줘야 되겠다. 응? 그 러시아 재래인가? 어 맞아요. 비가 맞을래. 기반만 옷이 엄청 화려하게 폈다가 이제 조금 소강기 들어가네. 얘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담겨서 벌써 5년째예요. 겨울 나고 네. 안에 들여놓지 않고 외부에 있다가도 얘, 살아나는. 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때만 되면 이렇게 나타나잖아. 때만 되면 이렇게 나타나기 쉽게. 응. 얘는 무슨 꽃이 혼자서 무슨 무궁화만하게 폈네. 자, 이쪽도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이렇게 딱 주고 있으니까 너무 시원한 느낌이에요. 오늘 막 이거 물 주는 거 대충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여기가. 내일 다 정리할 겁니다. 내일 깔끔하게 정리한다 보여드릴게요. 아, 저쪽에 있는 제가 타이의 프린세스. 제가. 여기 있는 애들이 바람 엄청 맞아가지고 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야외에 있는 아이들은 한번 그렇게 비 많이 오고 바람 불면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그래도 쌩쌩해진다고. 야외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항상 실내에 있는 아이들처럼 깨끗하게만은 키울 순 없어. 얘를 물 좀 세게 해서 봐야 되겠다. 물을 조절해서 조금 더 세게 나오게끔 했어요. 많이 나오게.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평온해지는 이 느낌은 뭘까? 그렇지, 평온해지는 느낌. 딱 그런 느낌. 그 유리창에 막 물 닿는 느낌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비 오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서정적이죠? 서정적인 느낌이지. 너 이 맛에 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느낌 너무 좋다. 이 맛에 물 주는 거죠. 빗소리 같다. 그러게, 저 밑에 상토 위에 물 떨어지는. 얘는 빛이 많이 맞았을걸? 엄마? 여기 해도.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여기 애들이 또 빛을 안 맞았네. 아직 해는 저쪽에 있는데 이쪽 건물이 이제 건물에 가려가지고 여기가 그늘이 져요. 여기가 그늘이 빨리 지지. 그리고 저 보면은 지금 탁 이쪽으로는 탁 이렇게 햇볕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잖아. 여름에 좋죠, 이래서. 시원하니까. 시원하다. 자, 이렇게 이번 비의 마무리가 끝납니다. 비가 오면은 한 번씩 이렇게 또 몸살을 앓아요. 몸살을 앓아. 자, 청님 우리 인사드리고요. 우리 청님이랑 저는 내일 또 올게요. 내일 또 봬요.